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공격 속에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그 영적 공격을 통하여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뿔 달리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단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의심도 심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거의 전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부분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을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공격은 사단이 교묘하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온유와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나의 온유와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 내 힘의 온유와 관용은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나를 공격하는 그것 때문에 참다 참다 그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서 나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자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 사도 바울의 공격자들은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앞에서는 유순한 사람처럼 보이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군사 시절에는 강한 지도자, 군사적 위계 질서가 있는 지도자가 멋있어 보였고 그 지도자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우리 군사 시절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거나 호령하지는 못하고 그래서만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바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비판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구한다. 나는 끊임없이 내 힘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공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군림하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나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선포가 영적 공격,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세상과 똑같이 무엇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결혼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때때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뭐라고, 목사님 결혼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배우자의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성품도 그 사람이 가진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릇이 중요하다. 교회에 함몰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는 사람, 그 성품을 봐야 한다. 그 가정의 언어를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외모도 무기도 전쟁하기에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가지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지금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교만도 무너뜨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무기는 밖에서 보이는 것에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나를 변화시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그 인생에서 수많은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세 번째는 승리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공격은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승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영적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는 힘 있게 쓸지 몰라도 직접 대면할 때는 연약하고 말도 변변하게 하지 못하고 외모도 보잘것없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사도 바울의 공격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언행일치가 되는 나의 삶을 보고 증명할 수 있다.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다. 오늘 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린 권세가 아닙니다. 내게 직분 맡겨주신 건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하려고 우리에게 직분 허락하신 것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복음을 향하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와 여러 가지 시대의 어려운 역경, 6.25 사변이나 시대의 역경을, 시대의 변화를 몸소 누리며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검색되지 않으면, 구글에 검색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는 자는 언행일치, 편지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편지나 함께 있을 때나 그 행하는 것이 같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승리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금토 주일 진행될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가 선교에 부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속한